4차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연대고로서는 포항여전고로서는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신지가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안쪽! 첫 번째 선제골 들어갔습니다. 자, 결국 코너킥 기회를 상당히 많이 얻어갔던 포항여전고였는데 그 기회를 살려냈던 포항여전고 결승전 무대에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네요. 포항여전고가 또한번 승리에 가까워졌습니다. 아, 정말 양팀 지금 세트피스 기회 네 번째죠. 네 번째 기회만에 한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정말 가성비 있는 골이었습니다. 자, 지금 김수현 선수의 득점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코너킥 자체가 워낙 날카로웠습니다. 자, 손에 맞고. 자, 지금 이 김주영 골키퍼가 쳐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약간 겹치는 동작이 나오면서 김수현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1대0 선제골로 앞서가겠습니다. 포항여전고 계속해서 뚫어낸 결과 반대로 포항여전고는 또 한번 기회를 살려야겠습니다. 안쪽까지 부셔줬습니다.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수현의 득점이 나왔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김수현 선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자, 코너킥 기회에서만 멀티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수현 선수인데, 사실 측면에서는 공격을 이어갔습니다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김수현 선수의 머리는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약간의 주심과의 이야기를 잠깐 감독들과 나눠봤고요. 일단은 지금 이 골키퍼와의 충돌 상황에 대해서 지금 코칭 스태프는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진로 방해를 살짝 또 주장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요. 압박 연결되지, 네, 연결됐고요. 열린 공간 자, 끝까지. 지금 뭔가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 자, 원채현 선수가 세컨볼을 가져가는 그 동작 속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고 PK가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한 골차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현대고. 그러니까 이런 세트피스 기회를 울산현대고는 반드시 기회로 살릴 필요가 있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원채현 선수가 PK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는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는 라인을 밟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본 거고요. 굉장히 떨리는 상황입니다. 원채은 준비합니다. 원채은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자, 원채은 선수가 직접 만들어낸 페널티킥.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2대1이 되네요. 네. 아, 드디어 2대1, 한점 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안유진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원채은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자,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도 남아있고, 자, 충분히 뒤엎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포항여전고가 두점차 리드를 가져간 그 시점 속에서 울산현대고가 이 만회 득점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댓글들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댓글들 굉장히 또 선수들한테 힘이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응원의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려갑니다. 열린 자, 공간입니다. 좋아요. 공격자는 두 원채 명입니다. 포항여전고에 김수현이 있다면 울산현대고에는 원채은이 있습니다. 멀티골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단한 번의 원샷 원킬. 원채은 선수 정말 이름대로 단한 번의 기회 살려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경기는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패스미스가 나왔는데 단독 질주를 보여줬거든요. 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 그대로 안효재 골키퍼를 벗겨냈습니다. 원미나 선수와 원채은 선수의 쇄도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같은 원시끼리의 합작을 또한 차례 보았고요. 네, 지금 원채은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표정이 덤덤해요. 그렇습니다. 많이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감독인데. 네. 오늘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안쪽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 펼쳐지고 있어요. 자, 펼대고 자 공격인데요. 펼대고 슛! 자 포항여전고가 두드리고 두드리 끝에 다시 한번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 3대2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 방금은 주인공을 김신지 선수 같은데요. 네 김신지 선수가 득점을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정말 대단했습니다. 와 정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던 이 포항여전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의 전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전유경 선수가 완벽하게 개인 능력을 보여줬고 세컨볼 루즈볼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김신지 선수의 마무리였습니다. 김신지가 이렇게 또 한 번의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양 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경기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하지만 또 한 점 차입니다. 충분히 뒤엎을 수 있는 시간. 포항 여전고가 이번 대회 여전고가 되겠고요. 베예빈이 역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예빈의 코너킥. 자 올라가요. 날카롭게 안쪽 갑니다. 길게 갑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베예빈이 이렇게 득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쐐기를 박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4대2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해요. 코너킥으로 이렇게 또 직접 노려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김수현 선수에게 두 차례 배달을 해줬거든요. 이번에는 산지 직송, 본인이 직접 배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빠른 쿠팡 배송보다 빠른 엄청난 택배 슈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 베예빈 선수 드디어 웃네요. 자, 베예빈 선수가 이렇게 또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역시 날카로운 왼발 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울산현대고가 정말 경기를 잘 풀어가면서 동점까지 만들었는데 역시 이 마지막에 이 김신지 선수